북코스모스가 읽어보고 추천하는 이달의 책. 근본력. 류룬지음. 흐름 출판.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경쟁 사회 속에서 느끼는 압박감과 심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무기력에 빠뜨린다. 그런데 이 무력감은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생각해서 생긴 것이다. 무기력으로 인해 사소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된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자문해보라.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만 있다면 근본력의 초석이 마련된 셈이다. 인생은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과 같다. 이를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생 비즈니스 모델은 능력의 효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레버리지를 곱한 값과 같다. 밥 딜런은 그래미상을 수상했고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상 그리고 노벨문학상까지 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 면에서 탁월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인생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하고 있다. 근본력을 삶에 적용해 성공하고 싶다면 능력 곱하기 효율 곱하기 레버리지 공식을 활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능력을 키우는 능력이다. 남들이 5년 걸려 얻을 능력을 2년 만에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방법은 추가 근무다. 다른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일할 때 16시간 일하면 2년 만에 다른 사람의 5년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일론 머스크에게 한 학생이 물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머스크의 대답은 명료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다. 즉, 가공할 만한 노력이다. 능력을 지니게 됐다면 이제 일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17분에서 17초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17분으로 17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즉, 17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17분 만에 판단하는 게 바로 선택이다. 결론적으로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선택한 다음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에 맞는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능력을 갖추고 효율을 높였으니 이제 충분할까? 그런 생각은 접어라. 당신이 능력과 효율을 어떻게 향상시켰든 당신에게 하루는 24시간 뿐이다. 따라서 큰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팀, 제품, 자본, 영향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명심하라. 가장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최고의 효율에 도달해. 강력한 레버리지를 구사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이 속한 모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사례를 보자. 1997년 그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오직 장기적 가치에만 집중합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뿐 단기적 수익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아마존의 성공 전략인 플라이휠 경영이다. 플라이휠은 자동차 부품으로 처음에는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저절로 돌아간다. 플라이휠 경영은 가격 인하로 고객을 유입하고 이와 함께 바이어가 증가해 공급망이 최적화되어 다시 가격이 인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플라이휠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제프 베이조스는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주주들의 엄청난 압박과 경영난을 견뎌야만 했다. 그러나 결국 아마존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제프 베이조스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근본력은 사고력, 경쟁력, 통찰력 등을 하나로 모아 당신 손안의 달걀을 바위로 만드는 힘이다. 근본력. 류룬지음. 흐름 출판.